자, 이제 109쪽 대육궤입니다. 대육궤를 보시면 제일 먼저 그 궤 상을 먼저 보라 그랬죠. 아까는 천화동인이었는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화천대유예요. 그러면 아까 천화동인할 때 유기효는 아주 사랑받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고 그런 여인이라면 여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자상한 임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의 구이효의 늠름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돼서 부드럽고 너그럽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그런 상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유는 석궤에 여인 동자는 불필 귀연이라 고로수지 대유라하니라 부여인 동자는 물지수 귀하니 대유소이 자통이냐라 윗괴화제 천상하니 화지처구에 기명이 그본하야 만물지중을 무불조견하니 위태유지상이오 오일료 거존하고 중량평응하니 거존치유는 물지소귀야라 상하응지 위태유지의니 태유는 성대풍유야라 태유는 원형하니라 괴지제 가이 원형야라 봄괴덕이 유괴명이면 자유기의자하니 여비길 겸형시야오 요인기 괴의하야 변위훈계자하니 여 사정창인 길과 동인 우야형이시야오 요이기 괴제이 언자님 태유원형이시야람 유강건 분명응천시행구로 능원형야람 태유는 소유지대야람 이거 건상허니 화제천상하야 무소불조하고 우유고 이름이 거존특중하야 이오양응지구로 위태유람 건건이명하고 거존응천하야 유형지도하니 점재유기덕즉 대선이형야람 대유는 석궤에 여인동자는 물필귀연이다. 대유라는 말은 석궤전에 보면 남과 더불어 함께 할 때는 물건들이 반드시 모여들게 된대요. 거기에 모인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 이것저것 서로가 다 뭐 필요한 것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가요? 어디 몇만 명? 10만 명이 모이면
만명 옛날에 만명이 모여서 서로 뜯어오고 산. 예. 예. 만명만 모이면 서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하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필요한 물건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다 모이게 된다. 고로 수지 대유라. 그래서 대유로 이 동인께 다음에 대유를 받았다. 부 여인 농자는 무릇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은 물지 속이 아니. 그 물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바 돌아갈 바가 되니 대유 소이 차 동인나라 대유궤가 그 동인궤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되더라. 궤를 보시면 윗궤 화재 천상하니 불화 불을 나타내는 윗궤지요. 이가 위에 하늘궤 위에 있어요. 그러니 화지 처구에 불이 높은 데 있음에 희명이 그거나 그 밝음이 멀리까지 뻗어나가잖아요. 대표가 뭐예요? 해지요. 뭐 해. 그리고 달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높이 달수록 멀리까지 빛이 가잖아요. 만물지중을 무불조견하니 그님 온갖 사물들 만물의 많고 많은 것들을 무불조견 비추고 비춰 보지 않는 바가 없어요. 다 비춰진단 말이죠. 위 대유지 상유 그것이 바로 대유궤의 상이 된다. 왜 대유궤가 된지 아셨어요? 하늘 위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떠오른 상황이니까 그 해는 안 비춰주는 곳이 없거든요. 오 일유 거존하고 또 하나의 유가, 여기 유는 음효지요? 하나의 음효가 거존하고, 그 존귀한 자리, 즉, 그 육, 오효 자리에 있고, 충양 병응하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구효도 바로 아래에 그냥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니까, 여기는. 거기도 서로 이렇게 응하게 되고, 아래 밑에 있는 모든 그 양효들이 하신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임금 말씀을 다 응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중양 병응하니 거존 집유는 물지 속이하라. 이게 이제 공부해야 될 거지요. 거존 집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부드러운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지 속이하라. 물건들이 돌아갈 바가 되더라. 상하 응지 위 대유지 의니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응지 응함이 있는 것이 대유궤의 의가 되니 대유는 성대 풍요라. 대유라는 것은 대자 앞에 성자를 붙였고 유자 앞에 풍자를 넣은 거죠. 대유궤는 성대 풍요의 의미라 이거죠. 대유는 원형합니다. 다른 괴는 몇 마디가 있었는데 대유괴는 그냥 원형하니라 이 말만 있어요. 그죠? 이게 뭔 말일까요? 대유는 크게 갖추다 보면 크게 형통할 거다 이거예요. 즉 대유 자체가 형통하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괴지제 가이 원형내라. 이 괴의 재질이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죠. 이게 풀이 전부예요.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역 측에 쓰였던 예를 들은 거예요. 범, 궤덕이 유, 궤명이면, 무릇, 궤덕이 궤의 명칭을 갖게 되면, 자, 유, 기의자니, 저절로 그 의리가 그 뜻이 있음이 있으니, 그 속에서 그냥 의가 나오니, 여, 비, 길, 겸명이 시하오. 빛괴는 길하다 라고 하는 비길 겸괴는 형통하다 할 때 겸형 빛괴와 겸괴가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되고 요 인기 괴의하야 그 괴의를 인하여서 변위 훈계다니 문득 훈계함이 된 것이 있으니 여사정 장인길과 예, 삭괴 있었잖아요. 지수삭괴. 예, 삭괴는 고드니 장인이라야 길하다 했잖아요. 저 앞에서.
그 예와 여기는 장인이 아니면 길하지 않다는 경계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동인 우야 형이 시야. 사람을 함께하되 저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데가 살아서 동인 우야 하면 형통할 것이다 했던 동인괴가 여기에 해당되고 유이기 괴제의 언자니 그 괴제로서 말한 것이 있으니 대유 원형이 시하라. 대유는 원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된다. 유 강건 문명하여 응 천시 행고로 능 원형내라. 강건과 문명으로 말미암아. 강건은 밑에 있는 넷괴지요. 넷괴는 강건한 거고 윗괴는 문명이에요. 강건 문명으로 응 천시 행고로 천시에 응하여서 행하기 때문에 능 원형이다 이거지. 천시라는 것은 밑에 있는 그 구의효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대유라는 것은 대유는 소유지대하라. 갖고 있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자는 이거 건상하니 이괴가 건괴 위에 있으니 화재 천상하야 불이 하늘 위에 있어서 무수불조하고 비추지 않는 바가 없고 우 유고 이름이 또 유고 하나의 음효가 거존 특중하여 높은 자리에서 중도를 얻어서 오양 응직으로 다섯 양들이 양효가 다 응하기 때문에 미 대유라 대유괴가 된다 해야죠. 대유괴가 된다기보다는 크게 갖고 있는 바가 큰 게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된다 이거죠. 건건 이명하고 건괴는 건장하고 이괴는 밝으며 거존 응천하여 높은 데 거에서 밑에 있는 하늘 구이효지요. 하늘에 응해서 유형통 형지 도하니 형통하는 도를 갖고 있으니 점자 유기덕 즉 대선이 형내라. 점친 사람이 그만한 덕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좋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